찬성 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. 반대 측에서는 첫 번째 근거로 공룡을 복원하여 연구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드셨습니다. 하지만 이는 윤리의 원리를 제대로 지킨 연구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. 하지만 공룡을 복원할 때 과학자들은 연구를 할 때 최악의 가능성까지 대비를 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공룡을 생태계에 바로 놓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공룡을 복원하더라도 현 생태계에 적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현재 상어, 악어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, 고생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생물이고 충분히 현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룡의 연구함에 있어서 공룡의 복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인류의 연구를 통해 인류의 발전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면은 양 방향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룡의 복원에 대해 찬성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